또 베리라면 딘거 이렇게 아. 생각은 나네. 아, 스킨의 스킨. 주인. 어, 네. 이게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라, 베릴. 네. 하지만 나중에. 아, 네. 좋죠. 네. 딘거가 좋기는 한데. 어? 어? 진짜로? 네. 한번 자, 쏴볼까? 스킨의 주인공답게. 보여. 베릴! 아. 야. 가자, 뿔 달린 포니테일의 쉬. 네. 그런 식으로 가있지. 하여튼 정말, 와, 재밌는 조합이 나왔는데, 네. 이게 색깔이요. 아, 되게 껄끄러운 조합이에요, 실제로. 지금 DRX 조합이. 어,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 볼 때. 어, 괜찮은 얘기네요, DRX 입장에. 네. 예, 예. 아, 이게 사거리 길고,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완전 막는데 최적화된 마오카이가 이제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냥 밀리면 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어, 빠른 타이밍? 진짜 빠른 타이밍. 레벨이면 좀 많이 빠르긴 하거든요. 자, 버프 하나 들고 바로 파덕의 위쪽입니다. 진짜 가끔 나오는 빠른 타이밍 갱킹인데, 예. 이게 여기서 아, 어, 베릴 약간 위치, 베릴 위치, 불안, 베릴 위치. 불안, 아! 아, 바로 시절 뜨고! 아니, 이런 식으로 벌써 야, 일자리를 동선을 일자리 창출하고 시작하네요. 아, 스스로 창업했습니다, 그냥. 다이브를 다이브가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에고가 내 칼라브를 뺏고 있으니까 마오카 입장에서도 할 걸 만들기 위해 자리를 못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먹을 거리가 지금 저 위쪽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는 네, 더 기다리면 작골도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넣긴 넣는 중. 네. 그래가지고 압박하는 게 막 엄청 네. 아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좀, 이렇게 이런 견제 정도. 네. 네, 이거는 그래도 먹어야죠, 마오카 입장에서.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압박해서 좀 밀어넣긴 밀어넣곤 있는데 나인 손에서 조금씩 누적은 시키고 있죠. 네. 웨이브도 태우고 네. 있고요. 어, 막 데프트가 앞으로 있으면서 들어가요. 네. 파덕 너는 먹어! 전멸이 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어서. 그쵸. 그렇죠. 자, 예고가 네. 아래쪽 움직임 네. 가져가면서 기적. 기절하면 기절! 아, 아, 전멸! 그럼 아래에 팀들 예. 있어요. 헬프! 헬프! 그러면 여기서 네. 아, 근데 티브가 막 때려내고 많이 아프대요. 아, 진짜 도망가죠! 예고! 아, 전멸! 비상! 비상! 네, 비상이야! 비상! 빨리 도망가야 돼요. 현명! 야, 데프트가 마무리!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막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싸울까도 해도 보느라고 아, 그... 빌드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기회는 옵니다. 네. 네. 맞아, 화살은 빗나갔고요. 오히려 파도에 오히려 약간 낚시처럼 어떻게 네, 전멸 최대한 아끼고 있는 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 막 스펠도 있고 예. 한번 버티기만은 했고 예, 그럼 공항이 오거든요. 대전에 맞서 네. 뒤쪽으로 빼놔서 와! 러스컬! 꿀킬이죠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잭스 같은 픽이 있어. 아 이게 근접적으로 화살! 근접 화살! 예. 그리고 영 데미지! 영 데미지! 어 이거 바로 서라 다음 단 거메이카! 야 그래도 룰루까지 예. 이런 건 자체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수들과 맞으니까 자 예우는 멀리서 원거리 공격 이러면서 마오군 깔고 네. 그러면 용접 마오군 깔았고요 빠지면 빠지고 빠지면 그리고 자기 포킹 자기 쏘고 예 쏴라 화살 전멸 용기가 다음에 그럼 영계가 봐요 네. 그럼 파이팅 어 근데 약간 다시 가이드 데프트가 넘어가서 업을 킬해 추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데프트가 데프트가 700점 돌파 데프트가 와 순간적으로 쇼메가 열고 뭐 그래도 상대가 잘 빠져나가는가 싶긴 했는데 구도하는 네. 게 중요해 네. 그렇죠 못 참겠다 두 주로 맞으니까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고요 기절 떴고요 네 마오카이가 먼저 그나마 아직 안 끝났다 택마오카이라서 오래 버티긴 하는데 네. 예. 더 넘어가요 네. 데프트가 아. 오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결국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죽은 위치도 그렇고 상황이 어 이게 바론이 예 네, 일단 잭스가 집에 갔다가 순간 이동 셀 것으로 네. 보이고 그러면 몰아놓고 한번 네, 사방되고 쏘면서 잭스가 난입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쏘면서 되고. 이거 바론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바론 주면 안 되죠 포킹과 잭스는 네. 잭스 띄우고요 그래서 일단 젤이 쫓아내고 네. 바로 2500 어 그리고 바론에 바론에 바론 캐리어 쪽 싸대기 간다 라스칼! 야, 간다 죽었구요! 라스칼! 여기다 라스칼이! 아니, 나 진짜! 저 라스칼이랑 괴물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해요! 그렇습니다, 라스칼이 켈린 잡고 있고요. 쇼메이커는 누가 예후가! 아니, 통나무를 휘두르는 저 라스칼 누가 막아요! 잡았습니다, 또 잡은 이것도 잡고! 거기에 쇼메까지 처치!
4킬 만들어냈고요. 이거는 진짜 미친 크레이지 라스칼이 거의 다 했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형? 바로 나이스. 삼아. 응원 역할이 중요합니다. 상태도 지금 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열어봅니다. 마오파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마오파이가 궁 있어요. 마오파이 아직 궁 있어요. 그러면 잭스는 미드예요. 잭스는 미드예요. 그냥 여기서 대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명 다 있거든요, 상대는요. 어차피 오른 나팔 빠지면 애니가 막 앞전면 써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황이 어려웠거든요. 스피드 맞보다 뒤로 라스칼. 예, 라스칼. 일단 수정화사는 빗나갔어요. 자, 데프트 쪽인가요? 잭스가 그렇죠, 잭스가 언저거요. 데프트 아니야, 잭스. 데프트. 네, 데프트. 근데 역으로 데프트 돌리지. 라스칼 한번 잡아주면 라스칼을 돌리고 있는데 잭스. 근데 지네. 그건 어디 있는가? 그건 어디 있는가? 근데 잠깐만요. 이게 조합이 그러니까요. 먼저 얼마나 안 되는 조합이긴 했고. 인파이 갉아먹다 보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아, 그쵸. 예. 미드웨이브 싸움 밀리면 안 돼요, 디아렉. 잠깐만요. 오히려 누가 쓰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싸움 열어보는데. 예. 약간 이거 봐야 돼요? 오른. 네, 오른이 오른. 지금 포탑에 끼고 있어가지고. 아, 대전에 맞아. 오른이. 오른이네요. 오른 전사. 그러면 대전에 맞다. 대전에 맞다. 왔다 갔다. 눌러. 밀고 들어갈 수 있죠? 지금 포탑이 엄청 좋은 역할을 했어요. 맞습니다. 자, 개념 입지 노출. 용부터 볼까요? 이거는 덤비기가 플러스기아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커서 못 덤빕니다. 이거 두 명이 없거든요. 이거 저렇게 앞으로 한번 빡 들어가면 이거 튕겼네요. 중간대 일단 한번 더 보죠. 일단 막 서로 궁극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른에 뿔을 뺀 게 DRX 입장에서 더 기분 좋아요. 예. 비에고 궁도 뺐고 때리는 게 좋아요. 비에고 애니 룰루 쪽 맞죠? 한번 풀어! 데프트 아니요! 대전의 마소! 예, 잠깐 멀게 달려줄 수 있나요? 그렇게! 그러면서 쏴라! 쏴라! 예, 쏴라! 쏴라! 예, 들뜬 날뜬! 지금 오른의 뿌가 11시 반! 예, 이제 와요! 예, 오른 궁이 중요해가지고. 문제 데프트 마나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컨디션들이 많이 달았어요. 캐년의 체력이 안 좋고요. 데프트는 마나 체력이 안 좋고요. 그러면 오른은 그리고 순간이동이 없거든요. 예, 이거 쏴대기 조합이 지금 바로 반이 떨어져. 예, 결국 어쩔 수 없다. 조용하겠다. GRX 예우는 항상 돕니다. 멀리서 떠들 준비. 데프트는 저기 아래쪽. GRX는 저는 굳이 먼저 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폭킹점인데 한번 뜯었습니다만 일부러 마오카이가 좀 몸 되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 벌리면서 계속 킹 넣어야 됩니다. GRX 반면에 파고 들어야 되는 건 디플러스기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킬샷 싸움인데 이게 긁히기 시작하면 단순 긁히는 게 아니에요. 아따 갑자기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36분입니다. 예. 다른 것보다 제이스 포킹이 좀 많이 아플 거거든요. 예. 특히 서포터들은 한 방에 터질 수 있어요. 한 방 지금 날려주고 있고 반피정 더 뽑았고요.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쪽은 디플로스기야. 먹기고 그러면 제스가 앞접해주는데 싸움은요. 뒤에 켈린 체력 데프트 일단 빠지면서 데프트가 대강 나오나요? 데프트가 대강 나오나요? 네, 라스카리! 데프트가 대강 나오나요? 아니 그리고요 방금도 일단 디플로스기야가 잘한 건데요 GRX가 또 약간 달려들었어요. 아, 또 그런 모습 같나요? 아무래도 용백 끼고 그냥 끝내기 아쉽다 보니까 한번 달려드는 것 같다고. 이제 거의 돈도 다 살아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거 막기 어려워 있을 것 같아요. 아, 설마 오르는 순간이동 준비. 설마 제리가 자 데프트 제리가 1위 제리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리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오른까지 한번 쏴봐. 데프트 눈에 넥서스밖에 안 보이거든요. 10점 어때야 돼 10초. 그래서 데프트가 오늘 질병 그래도 쏴라 쏴라 최대한 막아봐라 쏴라. 이 친구들 나와요. 예. 끝나진 않았습니다. 끝나진 않았는데 그리고 역으로 뒤쪽 예, 반대쪽 잭스도 상륙 가능. 이드탑 순간이동 잭스도 한번 가보자. 자 베리 커트. 이러면 이 다음 옷 한번 가라. 여기 그럼 여기 잭스가 봐요. 잭스는 이게 상대가 다섯 명이라서 예 다섯 명이라서 달려갔는데요. 그리고 잭스 마크 타이밍 중요합니다. 아니 상대는 다섯 명인데 데프트 하나요. 하지만 데프트까지 데프트 목숨으로 있나요? 라스칼 근데 아 그런 거가 쫓아가서 근데 라스칼도 위험해요. 라스칼도 위험해요. 라스칼도 일단 나가. 아 데프트가 결국 13킬의 데프트가 결국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요. 저희 숨 좀 쉬고 싶은데 아, 예. 이렇게 길게 싸우는 거예요. 엄청 큽니다. 네. 서포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황 정리. 어? 예.
그리고 대포를 쏘면 쏘면 바뀌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예. 잭슨 위속입니다. 데프트는 체력 간거 유지력을 채울 수 있고요. 바론 나오거든요. 바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 또 그냥 칠 수 있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여차하면. 예. 지금 상대가 마오공도 빠지고 전매도 많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자 때리고 있고요. 그러면 빠대기 가능한가요? DRX 꽝한타는 디플러스 기아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어쩔 수 예. 없이 나스칼 진입 준비. 오른 체력이 좀 없긴 한데. 예. 간다 왔다가 그리고 나스칼이 나스칼 벌써 또 다시 통나 오다니 나스칼이 데프트 빠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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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그렇고 그럼 바람이 먹고 와 바람이 와 이게 디플러스 기아가 순간 결단을 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다음 안 끝나 갑니다. 조금 더 잡으면 경기까지. 예, 오케이. 이거 잘못하면 진짜 게임 끝나요. 말씀하신 대로. 아, 누구 또 쳤지? 아, 이 정도. 다 뒤로 그냥 확실히 빼버렸습니다. DRX. 그리고 중간 중간 비에고도 확실히 그래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요 근래 나왔던 비에고 중에 가장 일거리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번 행동 다시 해보자. 바론 있다. 받아치기 중 주력 챔피언 마우카이 없으니까 또 밀고 들어가 보는데 막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아유. 장비기 타고 반밖에 없. 잭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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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내가 얼굴 마주치면 결국 원딜 캐리로 결국에는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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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킬 15킬 제 플러스 기어 GG 3초 3초 뭐 미니 찍을 때 그냥 프리킨에 나 칼렌즈 있고 해적. 아 칼 좋냐 그 바로 좋냐 있다 데이스 풀 돌았다 야 각 걸려 천천히 봐 천천히 걸려 각 걸려 각 걸리고 각 걸려 바루스 잭스도 풀 각 걸리고 탄 타고 천천히 해 레시노플 레시노플 암라미터 암라미터 잭스 암라미터 암라미터 에 딜레이 딜 못해 에 높게 높을 바루스 이겼다 이겼다 바로 잡았어 끝났는데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암라 암라 야 잭스 봐 잭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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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예. 와, 데미지가. 야. 장기전이기도 했고. 이상하네요, 그래도. 41분. 그것도 이상하죠. 41분. 그런데. 와. 진짜 잘해줬네요. 예. 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디플러스 기아 팀 입장에서 뭐, 2대0도 좋은데, 이런 식의 약간. 어려운 경기를 한번 펼쳐보면 거기서 얻는 피드백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승리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게 됐으면 어떻게 보면 난리 나는 거긴 했었거든요. 또 입장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대형이...